대표님,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원래 엄청 큰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셨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러다 어떻게 회원 또, 수 1,300만 명 정도 있다. 전 드림위즈 대표입니다.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고구마 장수를 하시게 되셨는지. 시대에 밀렸어요. 그 당시 시대에 밀렸고, 이찬진 대표님 하시다가 중간에 감사로, 저희가 인수하면서 감사로 계시고, 드림위즈 멤버들 다 데려왔고, 저는 또 다른 그 광고 플랫폼 쪽, 오버추어, 뭐 야후 MS랑 일하던 그쪽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드림이즈 인수하고 한 십몇 년 운영하면서 솔직히 저 때문에 경영의 실수로 다 어려워졌었고요. 그렇게 기업의 생을 성공시킨 게 4년 전. 지금은 그 뒤로 뭐 코로나 오고 이러고 공부 많이 하면서 옛날 반성 많이 하고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와, 다시 기업을 회생시킨다는 게 오히려 기업을 새로 요즘 시키는 것보다 더 맞아요. 어려운 것 요즘 같던데. 그래서 또 너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회생들 안 하시고 요즘은 파산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우는 친구도 많고. 맞아요. 내가 세상에 좀할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 찾다가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 어쩌면 요즘 그거잖아요. 유튜브도 저거 내가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그 조직들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니까는 대표님께서 또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컨설팅 같은 거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그 소상공인들 최근에 그 유리 청소하는 친구 한명 지금 보고 있고, 또 저희 쪽에서 이제 아로마 테라피, 그 네일 아트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그 브랜드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분한 분이 솔직히 요즘 다 브랜드가 될수 있는 분들이라, 그쵸. 너무 멋진 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이, 고구마 장사입니다. 엄청 큰 회사를 또 운영하시다가, 네. 이렇게 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또 아시고선 또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제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철든 거고. 근데 그때보다 지금 행복합니다. 요즘 근데 진짜 대표님들이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아,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기업을 다시 일으켜 보시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엄청나죠? 지금 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분들에게 다. 좀 어떤 좀 요즘에 마케팅이 이런 걸 했으면 저도 좋겠다라고 무너진 추천하시는. 게 4년 반 됐는데 그 뒤로 되게 많은 시간을 좀 헤맸어요. 기존 거를 다시 어떻게 키우려고. 근데 지금 가만히 봤더니 그 무너진 시간이 기회예요. 지금들 준비하시면 되고 지금 너무 잘하시는 게 지금은 SNS 통해서 본인이 어떤 비즈니스를 갖고 있더라도 홍보에 들어가시면 지금의 어려움을 아주 탄탄한 계기를 삼으실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엄청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잡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그래서 이쪽에 어떻게 더 표현해서 알려드리고 드릴까 하는 고민들을 하는데, 솔직히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광고처럼. 이게 남자한테 좋은 건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처럼. 네네. 너무 좋은 건데, 뭐라고 맞아요. 얘기를 쉽게 풀지. 또, GPT, 뭐, IT, 막, 유튜브, 뭐, 하면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번에 그 머니머스터님 오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유튜브 찍을 때, 백색 소음 얘기를 듣고, 세탁기 통 돌리는 소리를 녹음해서 올리셨대요, 첫 번째. 이렇게 쉬운 걸. 맞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다루시는 것처럼 워낙에 많은 좋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포털 사이트 운영하시다가 많은 채널, 그 홍보 채널들 있잖아요. SNS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튜브 컨설팅 회사를 차리게 되셨잖아요. 유튜브로 정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저희는 꽤 오래전부터 플랫폼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포털 회사 말고 플랫폼을 만들던 회사였고, 국내외 뭐 미국, 중국, 일본 포함 한 67개 정도의 특허까지 내가면서, 알고리즘 특허까지 내가면서 하던 회사였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 시장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모르고 우리 것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때는 엄청 핫했거든요. 상당히 유명했고.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 이제 무너지고 나서 돌아보니까 사람들은 저만치 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가 있나 했더니 유튜브에 가 있고 인스타에 다 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 정도의 실력인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터를 잡아야 되는데 늦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진짜 실현이 감사한 게 완전히 꼬꾸라지고 바닥이 되니까 아 보인 거죠 이제. 아 이쪽입니다 지금. 지금도 얼마 전에 이비오님이 네. 스토리님이 네. 유튜브 영상 올렸잖아요. 저는 네. 그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진짜 천재인데. 맞아요. 이 사람 이거를 저는 그 본심이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 그 영상 다 올린 다음에 그 영상을 왜 올렸는지 정리한 영상을 보시면요. 그거 엄청난 강의예요. 쇼츠로 대한민국 누구나 어떻게 뜰 수 있다는 거를 자세하게 넣어준 건데 그걸 보고 느끼신 분이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인 것 같아요. 아, 10분 중에 한 분도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몇천 명 중에 100명 중에 한 명? 10명 중에 한 명?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요즘엔 약간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을 약간 그냥 풀다 보니까 그거의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오히려 막 그냥 그거보다 더 낮은 퀄리티의 비싼 유료 강의를 들어서 맞아요. 뭔가 거기서 이제 뭔가 더 만족을 하신 분들이 예. 계셔서 약간 어떤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영상 딱 한 20분짜리였나? 요양의 영상을 보고 저는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안에 다 있어. 와. 엄청난 기회를 준 건데 네.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그분 영상 캡처 좀 해서 네.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을 좀 해야겠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그런 식으로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알고리즘까지 네. 다 공개해 줬는데 네. 그 댓글에 감사하다는 말만 나와도 될 텐데 네. 또 모르시는 분들이 그분은 또 숨김 처리도 안 하시고 마음 많이 아팠겠어. 나이도 많지 않은 분인데 일단 이게 약간 한국이랑 외국이랑 네. 좀 문화가 다른 게 외국은 누가 그렇게 잘 돼서 그거를 공개를 하면 네. 엄청 지지를 하고 맞아요. 응원을 하는데 네. 그리고 그 사람은 팬이 되고 네. 근데 저희는 일단은 약간 뭐부터 잘못된 거 없나 네, 요즘부터 하고 저희가 몰랐는데 그 신사임당님이 이번에 그 주원규 PD님이 네. 그 드로앤드류님 채널에 나오셔서 네. 그때 한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후에 더 큰 어떤 문제가 뭐였었냐면 그 세무조사를 되게 빡세게 받으셨다고 네, 그러고 그게 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대요. 그만큼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주원규 PD님도 되게 많은 걸 무료로 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렇게 약간 저격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양질의 콘텐츠를 무료로 풀 의미가 없게끔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대표님도 보니까는 대표님 그 방주지기 TV에서 유튜브 운영하는 관련해서 되게 엄청난 인사이트들을 공유를 하시는데 아직은 많이 못 올렸어요. 아직은 이제 시작인데 솔직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원규 PD님처럼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서 올릴 줄 모르겠어요. 알고리즘 쪽을 알겠는데 네. 뭐라고 좀 약간 제가 약간 진지충인지 네. 약간 저랑 구워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네. 제가 진지충인지 네. 좀 쉽게 표현하고 싶은데 네. 그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나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저희가 여기 이렇게 군고구마를 구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대표님께서 군고구마 5,000원치 사면 거의 대표님 1시간에 200만원 아닌가요? 2시간에 200만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었어요. 네. 2시간에 200만원짜리 컨설팅을 금고구마 단돈 5,000원에 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 그 네이버에 점점점이라고 치시면은 여기 멋진 카페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영상으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만 운영하신다니까 꼭 시간 되시는 분들 카페는 그 평일 다 운영하고요. 고구마 통만 주말에. 고구마... 저 평일에는 이제 일해야 되니까. 네네네. 주말에는 이게 본업이고. 네, 유튜브 네. 하시는 분들 컨설팅 받고 싶으시면 주말에 오픈 시간에 맞춰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10만 유튜버, 5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는 그 저희가 들어가고 보름 동안 한 30% 정도 적용된 저희 컨설팅 적용된 상태로 정확하게 2배 매출에 구독자 증가수도 다 2배로 올랐어요. 제가 그 문서 보내드렸는데 완전 오늘 못 보셨을 거예요. 네네. 너무 길어가지고 90페이지 분량이. 네. 그래서 약간 그분들이 이 구독자분들이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100만 채널은 또 약간 100만 채널이니까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유튜브를 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유튜브 알고리즘에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대표님만의 그동안 좀 많이 컨설팅을 해오시면서 네네네. 그런 것들 좀 약간 풀어주시면은 어떨까? 알고리즘을 얘기하자면 채널 상황마다 틀린데 그럼 뭘 먼저 말씀드려야 될까? 지금 일단은 유튜브 스튜디오를 거의 안 보셔요. 모두들. 맞아요. 예, 네, 안 열어봐요. 은근히 안 보시는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 유튜버가 다 알려주고 있는데 당신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 근데 내가 이걸 지금 왜 잘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하게 그 형태로 해보고 또 그 제목으로도 달아보고 저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뷰트랩 활용 잘 하시면 돼요. 그 초보분들한테는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100만 유튜버의 형태나 한번 보죠. 이거부터 볼게요. 지금 100만 유튜버 된 분이 몇 년 전에 초보였을까요? 그렇죠. 한 3, 4년? 네. 3, 4년, 5년 늦게 받으면 또 9년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전문가일까요? 그죠. 뭐 지금도 좀 뭐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죠. 과거일수록 감으로 더 그리고 결국에는 유튜브 컨설팅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뭐 많은 걸 봤더니 꾸준한 분이 무조건 얘기해요. 봐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단은 퀄리티가 맞아요. 꾸준함. 그거를 주원규 PD님은 도민으로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꾸준한 분이 얘기는데 근데 이렇게 찍어가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가면서 스스로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때 업그레이드 되는 영상이 결국에는 과거 것까지 넘어뜨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꾸준하게 만들어야 알고리즘이 이제 그 약간 기기식으로 인식을 하니까 데이터를 볼 때 꾸준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예외 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꾸준한 영상이 지금 올라가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요즘 이슈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데 그 채널을 만들다가 한 1000 구독자 만들어 놓고 포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기존에 나왔던 영상 중에 가장 그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있으니 그다음부터 올렸더니 그 값이 안 나와. 맞아요. 약간 여기서 그때 그 값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포기해도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냐면 너무 시즌성 탄 분. 핫 이슈. 솔직히 GPT도 초반에 그 야한 사진이나 여자들 사진 올리신 분들은 지금 거의 이제. 맞아요. 거예요.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올 거고. 네. 심지어 얘를. 채널도 날아가시는 분. 그렇죠. 얘 같은 경우를 기술로 도입해서 이거를 그 교육화 시키고 이걸 정보화 시킨 분들은 계속 앞으로 진화될 거고. 맞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지금 이제 기업들이 사람도 자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있으면 다시 기업들이 기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GPT 교육 시스템 강사들을 맞아요. 많이들 뜨실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에서 그거 하시는 분들은 좀 지나면 분들 긁어모으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그걸 좀 약간 알아보고 기업 교육이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레퍼런스도 상당히 많이 쌓이실 그쵸. 것 같고 그래서 방향 되게 잘 잡으셨다 생각해요. 저는 그 GPT 관련해서 쉽게 영상 만드는 이거는 솔직히 좋지 않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자동화하는 거 막 찍어내는 거 그거는 일부러 테스트 해보시고 계시잖아요. 대표님이랑 그쵸? 저랑 진짜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근데 그거를 찍으면 비슷해요. 그게 알고리즘이 초기에는 그 영상의 양이 많아서 조회수나 이게 합은 좀 좋겠지만 결국에는 알고리즘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은 결과물 갖고 그동안의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걸 보더라. 어? 이 사람이 이걸 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예측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저녁에 소주하고 삼겹살을 먹고 그리고 아침은 굶고 그 점심에 커피 한 잔에 그 구로 지역에서 그 뭐, 해장국을 먹는 사람 몇 살 성별 모르 보여요? 50대 남자? 그렇죠. 40대 남자처럼 보이죠. 네. 이거 유형과 흔적에 따라서 사람을 다 예측할 수 있는데 그또 유사성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경기도 어디서 뭐를 결제했고 이 유사성으로 따라가는데 알고리즘 결국에는 이분이 이걸 시청했고 이분이 이 채널을 시청했고 지난번에 우리 대화했지만 네. 합방 되게 좋다고 보는 네. 게 내가 이 채널을 봤는데 이 채널에 나와서 경쟁 채널에 나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서로 경쟁 채널에 나와서 서로를 도와주면 어? 얘가 얘 거를 보는데 얘 거도 봤네? 어? 그러면 얘 거를 본 애한테 이 채널도 소개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알고리즘을 인식하게 돼. 그 서로가 이렇게 컨텐츠만 더 좋아지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맞아요. 초반에 제가 꽤 성장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 힘으로 여기까지 계속 좀 아직 500명대이긴 하지만 아 훌륭하죠. 네, 저희 470명이에요 구독자 현재.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네, 저도 많이 눌러주세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결제하셨어요? 네. 전화. 저희 4개 샀어요. 4개. 감사합니다. 이거 4개 샀어요. 여러분 좀 이따 잘 익힌 거로 네. 꺼내겠습니다. 부트캠프를 안 그래도 또 대표님께서 이번에 신청이 좀 어때요? 신청해 주셔가지고 거의 지금 마감 될 것 같고요. 대상이 이제 완전 초보분들부터 네. 좀 더 이상 구독자가 안 오르거나 조회수가 안 오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유튜브 구독자나 조회수가 높아도 이거를 뭐 브랜딩을 못하거나 아니면 수익화를 못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내 가치를 올려서 그거를 이제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그 부트캠프로 다루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기존의 방식은 어렵잖아요. 뭐 네네. 영상을 편집을 하려면 뭐 그 이제 프리미어 프로라던가 파이널 컷부터가 이미 너무 장벽이 높고 요즘에는 뭐 서비스들이 워낙 괜찮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국내에서는 뭐 부류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면 네. 그냥 이렇게 카메라로 녹화해서 그냥 컷 편집 정도 하고 그럼 자막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자막이 피는 게 되게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 목소리를 음성 인식을 되게 잘해가지고 그것도 바로 자막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기존에는 진짜 한 10분짜리 영상 만들려면 10시간 걸렸다면 요즘에는 한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한 뭐 4-5시간 뭐 좀 어느 정도 숙련되면 뭐 한 2-3시간 정도면은 영상 하나를 좀 네. 감사합니다. 네. 드시면서 여기서 구우면서 드시면서 네,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뭐 챗GPT에도 예전에는 너무 약간 일반적인 얘기를 해줬다면 요즘에는 내 페르소나를 챗GPT한테 입력을 해가지고 그 페르소나에 맞춘 나만의 스크립트를 좀 나한테 최적화된 스크립트 작성도 가능하고 뭐 채널의 방향성이라던가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유튜브 스튜디오를 대부분 사람들이 안 보시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데이터 분석하시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쉽게 좀 풀어서 좀 그거를 제가 되게 쉽게 콘텐츠로 만들었어요. 네. 잘하셨네요. 그거를 이제 챗GPT한테 모든 나의 그 유튜브 스튜디오 데이터를 다운 받아서 압축한 다음에 얘한테 질문을 하면 얘가 채널 전략까지 다 짜주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쉽게 진짜 저도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했던 것처럼 진짜 이게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가 꾸준함이 중요한데 이 꾸준함을 방해하는 거는 약간 너무 어려운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요소들만 좀 줄이면은 내가 그냥 그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오래 달리면은 뭔가 여기서 성과가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방향 좋네요. 왜 쇼츠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유튜브가요. 1위 자리를 차지하다가 작년 초부터 밀렸어요. 유럽하고 북미에서 틱톡에 밀렸어요. 지금 우리들은 뭐 주식 시세 이런 걸 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시청 시간을 누가 잡아, 어떤 서비스가 잡아갔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시청자들의 시간을 틱톡이 뺏어간 거야.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광고주가 움직이거든요. 광고주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쇼츠 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기회가 한번 왔어요. 작년에 인도에서 틱톡을 배척했어요. 중국하고 관계 때문에. 배척이 되니까 그때 시스템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유튜브가 쇼츠를 런칭을 해버려요. 그러니 그때 이제 수익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좀 시스템 이상했잖아요. 그걸 다듬고. 근데 구글이 엄청 무서운 회사인 게 쇼츠의 유료화를 선언을 했어요. 지금은 0.03원? 0.1원 정도 나오나요? 언급이? 구글 광고는요, 무서운 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고 이제 시작이라 그렇지 비딩이라는 게 붙는데 광고 예산들이 많아지면 비딩이 붙는데 얼마큼 오를 거냐면 20, 30배까지 올라가요. 제가 예상하건대 컨텐츠 명품이나 이런 비싼 거 컨텐츠를 다루시는 분은 쇼츠 영상 조회수 하나에 5원대까지도 올라가는 시절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는 한 조회수 6당 1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당 1원.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카테고리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0.15원 정도 되는 네. 거잖아요. 0.15원. 0.15원은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잘 나오는 거야. 안 나온 데는 0.03원 정도 나오는데 그 돈이 중요치 않다는 거야. 유튜브에 광고에 비딩이 붙기 시작을 하면 그때쯤 쇼츠로 구독자를 한 20만 모았다. 그때 유튜브에 광고 비딩이 더 붙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쇼츠를 무조건 해야 되냐면 지금 혹시 그거 보세요? 유튜브 지면에 유튜브 핫이 없어지고 네. 쇼츠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유튜브 검색하면 과거에는 롱폼 쫙 나왔는데 지금은 쇼츠가 위에 이만큼 나오고 중간에 나와요. 네. 이게 우리 네이버 광고비 옛날에도 써보셨겠지만 네이버의 검색 광고라면 클릭 하나에 최고 비싼 게 9만원짜리도 있어요. CPC 한번 클릭 딱 하면 9만원 나가요. 그런 광고도 있는데 그것처럼 유튜브 영상에 유튜브 검색 결과에 최상위를 광고로 보면 되게 비싼 영역인데 유튜버가 쇼츠로 밀었어요. 왜 그러냐? 시청자들이 이제 짧은 숏폼들을 찾는 시대로 바뀌니까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관찰해보시면 다 쇼츠 보고 있고 다 이러고 있죠. 옛날에 이러고 막 이어폰 꽂고 있었는데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쇼츠로 바뀌는 시대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 유튜브가 지금 쇼츠 지면을 늘리고 있다는 거야. 쇼츠 지면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는 미드폼하고 롱폼 지면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럼 하나의 지면에 시청자가 들어왔는데 내가 내 눈에 나한테 추천해주는 게 쇼츠로 바뀌는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미드폼의 시청자는 점점 감을 줄 거니까 내가 지금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안 하고 있는 미드폼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계신 구독자가 많은 분들은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매출이 줄 거 같, 수익이 줄 거 같으니까 그걸 고집하시는데 쇼츠 좀 이따 미루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쇼츠로 치고 올려는 사람들은 비딩이 붙고 나는 미드폼의 노출량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줄어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외인에 우리가 부동산 채널로 하나 입점이 되어 있는 네이버하고 계약되는 회사였어. 그러니 위에 탭에 두 번째 탭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섹션에 중간에 부동산이라고 우리 코너를 이렇게 넣어줬었어. 그때 막 클릭 엄청 늘어나 떼돈 벌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시대가 좀 바뀌었고 다른 콘텐츠가 내 탭을 가져가 버리고 이 영역이 메꿔지고 내 깨끗으로 갔다? 그럼 나 방문자 몇이 될까요? 떨어지겠죠? 똑같아요. 지금 쇼츠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면이 미드폼이 훨씬 더 내려갈 거고 쇼츠 노출량이 많아지면 시청자는 하루에 많이 보는 사람은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시간씩 보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은 상관없는데 2시간씩 보시는 분이 쇼폼을 보는 시간이 1시간 반이 되면 미드폼은 30분밖에 안 보게 되거든요. 게다가 또 쇼츠는 1500회 평균 한 명의 구독자를 만들어주는데 컨텐츠가 차면 찰수록 구독자 획득률이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석한 채널에서 쇼폼인데도 100명당 한 명의 구독자가 나오는 걸 봤어요. 엄청 대단해요. 네. 되게 빠르죠. 되게 빠르죠. 쇼츠가 지금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해야 돼요. 또 하나 쇼츠 알고리즘이 너무 쉬워요. 쇼츠 알고리즘은요. 다 심리인데 데이터 보고 나서 아 그랬겠구나 안 가요. 심리를 처음부터 안 게 아니고 뭐냐. 쇼츠가 팝업이에요. 미드폼은 PC의 광고를 보면 배너고 쇼츠는 그냥 팝업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배너 광고는 내가 탁 보고 나서 이거 뭐야? 그러네 하고 클릭을 했으니 초반 이탈이 1초 내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배너를 보고 들어갔는데 딴 얘기한다? 그때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그래프에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딴 얘기한다? 성질들이 되게 남자가 더 많이 나가요. 여자분들이 좀 더 버텨요. 데이터상 딴 얘기한다 그러면 쭉 나가요. 그때부터 참을성 있는 분들이 봐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쇼츠나 그 롱폼, 미드폼이나 다 마찬가지로 네가 배너에 적어놓은 얘기를 코디로 시작한다? 안 나가요. 그러니까 멘트가 내가 제목에 자극적인만 쓸 게 아니라 제목에 쓴 글이 시작 멘트여야 돼요. 한번 그렇게 테스트해보시면 초기 이탈률이 절반으로 줄거든요. 그때부터 그 얘기를 해가면서 할 얘기하고 하면 그 아까처럼 아까 영상의 마지막 이거는 꼭 고치셔야 되는 게 마지막에 이제 난 다 했으니까 힌트 주고 그러고 뭐 다음에는 뭐가 나올 건데 늘어지게 말을 하면 그때 뚝 추락한단 말이에요. 시청자의 시간을 아껴주는 거. 근데 쇼츠에서 그게 더 중요한 게 쇼츠는 그거를 1초에서 2초 내에 판단하는 더 빠르네요. 훨씬 더 빨라요. 내가 딱 봤어. 볼 거야 아닐 거야를 거기서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촬영을 준비하고 편집을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고 전체 시나리오 안에서 이 내용을 짜지만 임팩트 있게 내가 해줄 말 앞에다 다 때려 넣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 것까지 알려주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타임이 빨라져야 돼.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주영규 PD님은 제가 볼 때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시는 중이라고 봐요. 워낙에 실험성이 강하시니까. 그래서 영상 속도로 테스트하시는 거로 영상이 보이고 그걸 그중에 점점 결과물이 좋아지는 게 지금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쇼츠는 음파를 없애셔야 돼. 구간, 그러니까 무음구간은 무음구간을 무조건 없애야 돼. 맞아, 요즘 엄청 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숨 쉴 때 나가요. 음파에서 중간에 음파 부분을 꼭 영상 편집에서 음파 부분을 다 자르셔요. 그래도 희한하게 내가 말 잘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쉴틈을 안 줘야 되는데 분명히 도입 부분에 위에 제목 줄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시고 음파는 다 잘라내시고 영상 속도도 빠르게 하는데 내가 30초짜리 영상이다. 10초 동안은 내가 템포를 앞에서 120% 했다. 그러면 중간에 10초는 125%로 속도를 올리고, 더 올리고. 마지막에는 130% 올려요. 긴장감을 뒤로 갈수록 더 목소리가 끄리리리리 근데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뒷부분에서는 그럼 그 속도를 안 올리고 싶으면 말 사이사이에 음파를 자르세요. 뒤에서 속도를 더 빨리 해서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것 같다 하면 그 속도를 올리지 마시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노가다 작업이 힘든데 부루나 편집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는 쉴 틈에 문맥과 문맥 사이를 자르는데 뒷부분에서는 중간중간을 더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은. 아예 음절을 그냥. 네, 음절을 잘라갖고 마지막에 할 때 얘기는 다 끝내주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절대 인사 없이 마무리 없이 끝내셔요. 그러면 무한루프 돌거든요. 아, 그래서 무한루프 돌아서 얘를 180% 시청률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아. 앞부분에 그거만 도입하시면요 100%는 무조건 넘어가요. 음파를 자르시면요 130%까지는 넘어가고 음파 자를 때 뒷속도까지 올리잖아요. 그럼 180%를 보시게 될 거예요. 180%를.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쇼츠의 핵심이 있어요. 그죠? 더 뭐가 쇼츠는요. 아, 쇼츠는 시청 지속 시간하고 퍼센트 180%로 밀어주기만 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시청 시간 절대치겠죠. 절대치. 미드폼에는 절대치가 최고 중요하고 쇼츠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탈을 안 하게 만드는 이탈을 안 하게 만드는 거. 초기 이탈을 스튜디오에서 영상마다 보세요. 내가 어떤 영상이 이탈이 가장 적었나? 어떤 영상이 내가 이탈이 가장 적었지? 를 보시면 아실 건데 조회하기로 함, 그 조회 안 함, 조회 이탈률이라고 써져 있는 거죠. 그 그래프가 쇼츠의 생명인데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리시냐면 그러니까 그냥 딱 영상 올리고 12시간인가 지났을 때 얘가 40%대 나왔다. 시청하기로 함이 40%대 나왔다. 그럼 그 쇼츠는 그냥 거기서 끝났다고 보시고 방문자도 안 밀어줘요. 죽었다 깨도. 이거 운 좋게 나중에 유튜버 또 밀어주지 않을까? 그때 언제 밀어주냐면 유튜브 검색어에 시즌상 이슈가 탈 때 검색에 걸리면 한번 밀을 수 있는데 그 영상은 끝났다. 그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누구냐? 조회하기로 함이 60% 됐다. 얘는 이제 알고리즘의 혜택을 언젠가 받을 수 있는 애. 근데 내가 올렸는데 기대치만큼 아, 안 나와. 나 지금 한 2, 3일, 4일, 5일 최대 28일까지 얘는 될 것 같은데 안 나와. 근데 28일째 되는 날 유튜브에 그 숫자 7일 보기 뭐 28일 보기 이거는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동안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읽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기준으로 데이터 합계 점수를 비교한다 하거든요. 28일부터 띄워주는 컨텐츠는 그때까지 밀었는데 얘가 조회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유저 이탈이 처음에는 구독자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럼 구독자는 똑같은 쇼츠가 올라와도 이탈 잘 안 해요. 처음에는 막 너무 기분 좋게 막 70% 정도의 그 나와. 그때부터 유튜브가 누구한테 열어주냐면 이제 관심사 타겟팅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 기록으로 열어주죠. 시청 기록이 결국엔 관심사 타겟팅이에요. 그 다음에 연령 성별로 어디어스 타겟팅으로 열어줘요. 같은 연령대, 같은 성별대, 또 위치 기반 타겟팅까지 되니까 지역대, 이것까지 타겟을 넣거든요. 그 쇼츠 영상 봤던 거에 이제 카테고리를 인식해요. 그 키워드 태그랑 그 영상 하나
하나 봤을 때 이 사람이 존재시켰던 태그 또 태그에 동일한 값이 있는 다른 영상의 태그 값을 봐서 그 태그 유형을 가지고 이제 관심사 타겟을 연결을 해주는데 내가 지금 구독자한테는 버텨냈어 이거를 이탈률 없이 근데 이제 다른 구독자한테 갔을 때 그걸 버텨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러니까 한번 쭉 밀어주다가 계속 가져오는데 한번 멈춰 약 올리나? 또 밀어주다가 한번 멈춰 이게 지금 얘가 데이터 돌려갖고 어? 여기까지 버티네? 버티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뭘 버티면 되냐면 그때 69%, 68%, 70%를 버티고 있으면요 얘가 이제 진짜 잘 만들어서 초기 이틀 없이 근데 초기 이틀 없으려면 내가 부동산도 하고 내가 GPT도 하고 하잖아요 이 언어를 어떻게 표본이 큰 언어로 표현할까를 생각을 잘 하셔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 편한 아까 배너 설명을 드릴게요 배너를 클릭을 하면 배너의 제목이 어그로를 끌었건 뭐를 했건 내가 인지하고 클릭에 들어갔으니 그 내용을 보여주잖아요 그 내용이 웹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서론에 배너에 있는 내용하고 틀린 내용으로 가면 유저 이탈이 생기고 앞에부터 배너에 나한테 어그로를 끌었던 내용으로 들어가면 유저는 그거를 스크롤 내려서 보겠죠 그런데 팝업이 떴는데 팝업은 불특정 다수한테 띄우는 컨텐츠잖아요. 이 사람이 보기 하려면 팝업 자체의 컨텐츠가 표본이 크다면 어? 어떻게 너를 알았지? 그 이런 거예요. 팝업 광고에서 당신 명품 살 거죠? 라고 요즘 광고 띄우는 팝업 광고가 하나 있고 팝업이 딱 떴는데 요즘 100만 명한테 떴는데 힘드시죠? 라고 뜬 게 있다면 뭘 보실 거예요? 힘드시죠? 지금 힘드시죠?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쇼츠가 팝업이라고요. 쇼츠의 방문 기록자를 보시면요. 탐색 기능하고 추천 동영상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모두가 부인남 채널 정도는 아니에요. 부인남 채널은 탐색기하고 추천 동영상이 60% 나오니까 10만만 돼도 탐색 기능하고 추천 동영상에 나오는 게 한 30%까지는 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1만, 2만 되시는 분, 1000, 2000 되시는 분들은 쇼츠 영상을 보고 방문자, 시청자 기록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탐색 기능 3%, 추천 동영상 1%, 나머지는 뭐 다 쇼츠 피드라고 나. 쇼츠 피드가 뭐죠? 내가 쇼츠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왔어.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나온 거예요? 뭐가 나온 거예요? 팝업이잖아. PC에서 보면 원치 않을 때 나오는 광고가 뭐 엔딩 할 때 나오는 엔딩 브라우저 팝업이죠. 쇼츠를 딱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원해서 클릭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쇼츠가 딱 올라온 거는 팝업과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니즈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컨텐츠를 구글이 추천을 해주긴 했는데 그럼 구글이 나한테 추천해줄 때 초기 유튜버들한테 너한테 딱 맞는 거야까지 타겟팅해서 열어줄 수 있을까? 안 열어주지. 대형 유튜버는 너의 어디언스 성향과 너의 관심사 있는 사람들 부인남이라면 김작가 TV 본 사람들이라 모범생을 보면은 거긴 시청이 되죠. 이탈률도 적을 수 있고 근데 뭐 3,000명, 5,000명, 10,000명 내리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 사람 영상이 딱 떠 이거 뭐야 하고 딱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탈률 그다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보여줘야 돼 제목을? 내가 챗GPT니까 내 걸 알려줘? 아니라 이 사람이 챗GPT를 써야 되는 거. 회사원이라면 꼭 필요한 요즘 뭐 노하우. 그쵸? 챗GPT라는 단어가 들어. 뭐 이런 거 그런 언어를 좀 써. 나한테 두 개의 주머니를 만들어. 남들이 이럴 때 놀게 만들어주는 기술.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갑자기 나온 건데 보면 이탈률을 줄이겠죠. 그 이탈률 줄인 애가 70%. 되면 지금 구독자가 5천 정도 된다면 70% 되면 한 달까지 퍼센트를 지켜간다면 얼마까지 뜰 수 있냐면 50만 50만까지 뜰 수 있고요. 얘가 80%대 가면요 무조건 100만 넘어가요. 예, 네, 무조건 100만 넘어가. 주홍기 PD님 그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다가 노아 AI가 사라지니까 되게 아쉬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유튜브 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가 비슷한 서비스를 이제 준비 중이다라고 해서 그분께 연락을 드렸고 대표님이신 거예요. 대표님이 이제 노아 AI랑 약간 비슷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 중이셨었고 거의 뷰트랩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완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그럴까요?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는 그 노아 AI를 만들었던 게 아니었고 요즘 방주 컨설팅 하는 것처럼 유튜브 컨설팅 자료 솔루션을 만들고 있었어요. 기업들의 유튜브 그 활성화라든가 SNS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컨설팅을 해주려고 만들고 있다가 저도 그때는 이제 시장 조사를 하면서 주홍규 PD님 채널을 많이 봤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러면 이거 이용하던 분들은 더 어떡하냐. 구독자도 많았고 시청도 맞아요.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조금만 방향 바꾸면 쓸 수 있지 않아? 하고 의논을 하고 그게 지금
노아이AI라는 큐트랩이 유튜브 API로 만들어진 서비스거든요. 우리는 지금 쿼리 한 번 던지지만 그 쿼리 하나가 API에 적게는 10개를 던지기도 하고 많게는 한 번에 만 개를 던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서버 되게 고생하실 거예요. 서버 되게 더 엄청 많이 싸우셔서. 근데 저는 그 전에 플랫폼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플랫폼이 질렸었어요.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거 시장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이제 그 노아이 AI였으니까 광주 AI로 이어가자 라는 생각으로 바로 선언을 했죠. 이제 직원들하고 프로젝트 들어가면서 영상 만들고 뭐 사이트 등록하고 해가면서 그리고 열심히 준비 중이었어요. 신청자도 한 1000분가량 계셨고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주홍규 PD님하고 현승원 의장님 명예면 이걸 다시 열 수는 없겠지 라는 생각에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가 하자 그러고 우리가 기업 버전으로 가는 건 좀 뒤늦게 좀 열자. 안 그래도 저희 검색 엔진에서 쓰고 있던 유튜브 API가 있었어요. 그게 1억 뷰까지인 걸 쓸 수 있었고 쓸 수 있었으니까 그것도 다 확보된 상태니 그래서 개발을 그쪽으로 돌렸죠. 아 그리고 5월 말인가? 서비스를 다 만들어서 가격제 설정하고 그 공지 영상을 올렸어요. 맞아요. 기존 영상보다는 좀 비싼 가격에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올린 저녁에 색다른 이름으로 뷰트랩이라고 나온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모르셨군요. 그래서 그날 공지 올려서 저녁에 이게 뭐야? 봤더니 검색을 해보니까 도메인 등록일도 아 이미 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건 결국에는 오해가 됐었는데 돈이 이렇게 중요한가? 진짜 이렇게 명예가 전혀 상관없는 건가? 이걸 이렇게 갈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대책회의를 했죠. 그래, 우리는 이미 이렇게 했고, 우리는 안 그래도 지금 바닥까지 내려갔던 회사에 이제 다시 크게 차분하게 긴 호흡으로 올라갈 생각을 갖고 있는 곳이니 잘 됐다. 무료로 풀자가 내부 결론이었어요. 아, 그래놓고 이제 무료로 풀라고 가격제 다 없어버리고 그래. 그랬더니 그날은 이제 그 전에 신청하셨던 천분들 중에 주원규 PD님 돌아왔다고 비아냥거려서 댓글 거신 분 댓글로 막 말 걸어서 아이고 뭐 빤스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무료로 풀면 거기도 엄청 뒤통수 맞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속으로 통쾌하기도 하고 나쁘게 봤으니까 이제 무료로 열면서 공개하기로 한 날 일주일쯤 전에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나는 그 조원기 PD님을 되게 좋게 봤는데 왜냐면 사람들은 겉만 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거기에서 자기 걸 던지는 그 본질이 보이고 돈 벌면 미어 보이지만 저는 그 노력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게 그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진짜 아무나 못해요. 그쵸? 근데 그렇게 영향력을 준다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혹시나 싶어서 거기서 답변이 오지는 않겠지만 하는 마음에 메일을 보냈어요. 저녁 10시 반인가 11시쯤에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몇 분도 안 돼서 답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다음 주에 만났어요. 대표님하고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고 계시는 윤채성 대표님하고 셋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아 내가 연락 정말 잘했구나. 그거 다시 하신 이유가 남은 직원들 먹여 살리려고 했어요. 내가 그랬으면 큰 실수를 할 뻔했더라고요. 남은 직원이 10명 정도인데 중간에 이제 여건이 돼서 나가신 분들 계시고 챙겨주셔서 나가신 분 계시고 나중에 들어보니 건물도 두 개나 팔았더라고요. 세무조사도 그거지만 퇴직금하고 돈들 챙겨주고 그리고 그 10명을 지키려고 본인은 그거 안 하셔도 지금 되거든요. 솔직하게 그 능력자가 자기 얼굴 안 나오고 채널 10개만 만들어도 20개만 만들어도 그쵸. 그분들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저한테 대표님 무료로 푸시면 시장 다 망가집니다. 그 뭐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아니라면 저희 직원들이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직원들이 자기들의 노력이 된다는 걸 될 수 있게 한번 양보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저 그 말에 너무 감동받아서 저희 안 할게요. 대표님이랑 근데 마인드가 또 비슷하세요. 되게 좋은 분이에요. 저 안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컨설팅이나 브랜디드 상품 쪽 하는 거나 함께 합시다. 조영규 PD님 쪽에는 상품 판매자들이 연락이 되게 많이 오니까 그쵸. 우리 쪽에 공유해주고 저는 또 온라인 쪽 경험할 때 온라인 광고 회사랑 포털이랑 같이 했었으니 플랫폼화 시켜서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가 가져갈 수 있는 루트를 좀 만들어야지 그날 너무 감동받고 왔어요. 그 말씀하셨어요. 저 연말까지 하면 과거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게 뻔하니까
저 돈 많이 까먹어요, 대표님. 그런데 진짜 우리 직원들의 뜻에 제가 까먹더라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죠. 그런 분 없어요, 요즘. 그쵸. 욕하시는 분들, 오해하신 분들 계시다면 진짜 멋있는 분이고 그 뒤로도 어떻게 됐냐면 저희 광주 컨설팅 자료 100만 유튜버 컨설팅하고 한 데이터들을 공유했거든요. 스튜트랩에 지금 그 유튜브 PT 쪽에 저희 컨텐츠가 들어가요. 저희도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쪽 이제 쉐어로 하는 구조로 얘기가 됐고 지금 그쪽에 런칭하셨는데 저희가 좀 게을러서 저희가 지금 디자인들 그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 못 드렸고 좋은 관계로 그렇게 협업하기 대신 종규 PD님이 멈추시면 그때는 저희가 다시 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훈훈한 상태예요. 아, 네네. 그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한테 신청하셨던 1000분 정도의 어떡하냐 나도 나 나름대로 뭐 컨설팅 이런 걸 도울 수 있겠지만 어떡하냐 했더니 흔쾌하게 그분들한테 이용권 다 드리겠다 그래서 그때 한 1000분가량 네네네. 저희가 메일로 다 뷰트랩 이용권 네. 보내드렸었어요. 네. 네. 무료로 혹시 받으셨죠?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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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훈훈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요즘 솔직히 그런 남자 없습니다. 네. 그래도 진짜 짱이에요. 그래도 대표님도 또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또 죄송한 마음에 컨설팅도 또 네, 해드리는데 무료로 네. 계속 해드리다가 순서가 한, 네. 한 30번째, 40번째쯤 이어졌고 네. 그전 분들도 다 해드렸는데 그들 아직도 많이 밀려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문제는 그래서, 컨설팅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그냥 그 오늘 영상 올라가면은 네. 뒤에 계신 분들 아직 그래도 순서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급하신 분들은 고구마 드시러 오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도 네. 하겠다. 네. 아, 맞아요. 인사이트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는 것 같고 또 큰 유튜버 분들이 또 많이 연락이 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그렇게 또 연결이 돼요. 네. 저희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냐면 채널을 API로 돌려도 돼요. API로 돌려서도 지금 분석이 다 가능한데 일단은 계정을 공유를 해주시면 계정 안에 데이터를 다 긁은 다음에 영상 품질 점수부터 이렇게 네 단계로 다 남아요. 영상별. 그리고 영상의 가장 그 핫한 부분하고 그래서 그거로 시나리오를 먼저 짜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큰 툴을 짜져내고 그 다음에 전략 데이터 팀하고 기획팀이 들어가서 이상한 부분들을 다 찾아내는 거 특징을. 그래서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개선하라고 만들다 보니 작게 가는 분은 한 20페이지로도 끝나는데 많이 가는 분은 거의 100페이지까지 정도의 개선점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솔직히 다 적용하시면 그렇죠. 쉽지가 않죠. 아 훌륭한데 네. 한 30%만 적용하신 분한테 한번 만나서 왜 나머지 적용 못하셨나 했더니 사연도 있는데다가 한 20%는 사연이 있고 50%는 또 모르시겠대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처음 뵀을 때도 저는 좀 느리게 본질을 제대로 채워서 가겠다 해서 느리게 가겠다 했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리고 제가 일단은 페이지를 봤는데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 진짜 신뢰가 갈 만큼의 어떤 진짜 방대한 양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선 대표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에 대한 행동으로도 보여주신 걸 이번에 좀 느끼면서 아 빨리 직접 찾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오게 됐던 거고 그 이걸 좀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유튜브를 운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이미 하고 계신데 좀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약간 유튜브는 좀 이거다라고 하시는 좀 대표님만의 인사이트가 있으시다면은 아까 전에 끈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끈기 끈기와 또 하나가 더 있다 하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유튜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시작했거나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더 나은 걸 찾거나 이 모든 분들은 동기부여가 된 분들이 그리고 열정적인 분들이 이미 가만히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끌어내는 게 솔직히 100명 중에 5명 정도잖아요. 네? 그쵸. 100명 중에 5명. 그 5명 안에 드신 분들이 그 안에서 지금 찾아가서 이런 영상도 찾아보시고 하는 거고 근데 한 가지 딱 전체를 한 부분으로 얘기하면 좀 심도 있게 들어갈 게 많은데 저는 컨텐츠 밖에서 찾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컨텐츠를 삼아라. 그리고 그 컨텐츠를 많은 사람이 보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처음에 열었을 때는 10명이 들어오면 신기하게 감사해하고 10명이 됐을 때는 50명이 되면 감사해하고 그리고 한 1000명이 됐을 때 영상 하나당 100명씩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해하고 왜냐면 영상이 하나에서 올라갈수록 아무리 결을 같이 해도 사람의 특성이 다 틀리니까 그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독자 대비해서 조회수는 떨어져야 정상이다. 그럼 내가 이 결이 내
내 컨텐츠 안에서 얘 줬고 얘 줬고 얘 줬다면 얘랑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된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찬이 구독자 10만 명이 되고 나면 영상 조회수가 이상하게 만 명밖에 안 봐요. 10만 명 중에 10%? 네, 100만 명 채널 다 들어가 보세요. 그럼 영상 올리면 5만에서 10만 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1000명이 됐어. 그럼 100명이 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실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않는. 실망하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거든. 맞아요. 그럼 아까 스튜디오를 보라는 게 스튜디오에 힌트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 나왔어. 시청 지속 시간이. 아. 몇 퍼센트래. 그러면 거기서 나온 거에 내 모양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찾아보면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 네. 그쵸. 다 나오잖아. 그래프 어떻게 나오세요?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러죠, 이러죠. 네. 70% 나가죠. 수직 절벽이더라고요. 수직 절벽이죠. 저도 약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는 또 조회수가 또 잘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많이 쌓을 때다. 네. 라고 좀 생각을 해서 대신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분석하면서도 계속 하는 게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조회수 잘 나온 영상에다가 그 그래프를 보니까 걔는 수직 절벽이 아니더라고요. 그 네. 한번 지금 열어봐 주실 수 있어요? 스튜디오? 대표님이 그래도 컨설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의 공통점? 공통적이지 않아요. 공통적이지 않나요? 다 업종이 틀리고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네. 힌트 드리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쇼츠 하셔야 돼요. 쇼츠 안 하면 미드폼, 롱폼 하신 분도 정체될 거예요,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이거 네. 잠깐.